2000년대 초반에는 디올이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었는데, 혜성같이 나타나서 디올을 살린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존 갤리아노인데요. 스페인 태생인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으면서 부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존 갤리아노는 한 가지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영상을 보시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몇 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특히 흑인과 아시아인을 대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경험한 사건은 2004년도 경이었을 것 같아요. 2004년도 경에 조금 더울 때였어요. 여름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제 앞에 프랑스 할머니가 한 분이 타시게 되셨고, 그 다음으로 유모차가 한 대가 들어오게 됐죠. 그 유모차는 젊은 흑인 여성이었는데, 유모차에 이제 아기가 좀 자다가 깼나 봐요. 그러면서 아기가 좀 울기 시작하니까 할머니께서 그 젊은 여성을 쳐다보고 좀 조용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여자분께서 버럭 하게 되면서, 야, 아기가 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기가 나서 좀 우는데 이제 이 할머니는 더 크게 조용을 시켜야지, 여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흑인이라서 좀더 시끄러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커집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젊은 프랑스 여성분께서 이제 자르고 들어와서, 프랑스에서는 마담이라고 부르는데, 마담, 당신은 지금 아기가 우는 걸 갖고 왜 색깔 이야기를 하느냐. 이 애가 검든 희든 아기라서 우는 거지, 흰 애가 적게 울고 검은 애가 세게 우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당신이 지금 색깔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버스에는 유색인종도 꽤 많이 있었어요. 반절 정도는 이제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이랑 저같이 동양인은 한두명 있었나? 그리고 나머지 한30% 정도, 30, 40%는 백인들이었는데, 이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차가 출발할 때쯤 돼서 할머니가 막 욕을 하고, 차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그 할머니를 야유하면서 비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경험한 사건은, 제가 이제 여기 운전을 하고 있다가 깜빡이 켜려고 켜고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저 앞에서 딱 쓰더니 뭐랬냐면, 야, 여기 너네 집이 아니야. C'est pas chez vous. Vous pouvez pas faire comme ça. 그러니까, 야, 여기 너네 집 아니야.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가면서 마땅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 꺼지라 이거.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쫓아가려고, 그때 막 차들이 오니까 쫓아가려고 했는데 벌써 그 차는 가버렸더라고. 엄청 세게 밟아갖고, 그래서 못 쫓아간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겪은 일은, 2015년도에 샤를리 엡도라는 잡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의 지도자인 그분을 만평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그 샤를리 엡도 잡지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망치었고, 그걸 추격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TV에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과 뭐 며칠에 걸쳐갖고 프랑스는 그 이야기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주말에 저는 뭐 아침마다 늘 빵을 사러 가는데, 아내와 제가 이제 먹기 위해서 집을 나와갖고 저희 집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서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살에서 11살? 뭐그 정도 돼 보이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너 어저께 밤에 그 사람들 막 총싸움하고 가서 막그 잡지사에 가서 죽인 거 봤냐, 그러니까 옆에가 봤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 이슬람 애들이 한 거라고, 아랍, 여기서는 아랍이라고 그래, 아랍 애들이 그걸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앞에 있던 애가 탁 자르면서 그래,
잘 들어봐. 어젯밤에 있었던 사건은 이슬람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한 것이다. 저는 그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11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친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틀림없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고, 이건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인종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굉장히 아픈 추억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프랑스는 독일군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비시 정부라고 그래서 한 반절 정도 이하는 독일군에게 협력하는 독일 친독일 정부, 그러니까 뭐 우리를 쉽게 말하면 부역하는. 근데 그 비시 정부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면 7만 2천 명에 달하는 유태인들을 잡아서 독일로 보내게 됩니다. 기차에 다 실어갖고 독일로 보내버리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라든지 그런 데 가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협력한 이 사건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라든지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에는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하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뭐 벌금도 있고요.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문명인으로서 인종차별주의적이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에 살면 인종차별을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들이 그냥 괜히 참견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집에서 혼자 사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벽 보고 계시다가 말할 데가 없어서, 그분들이 주로 말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빵집이나 미용실이에요. 거기 안 가면 말할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 길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창문 열고 막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두 번째로 많은 것들은 이민자들끼리 서로 비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프랑스는 흑인의 비율보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계열의 사람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사는 흑인들은 친절한 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이너니까 훨씬 더 조심하는 편이고요. 흑인들은 많이 거칠지 않은 편이고, 대신 조금 더 숫자가 많은, 프랑스 인구의 한15%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온이 아랍 계열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종교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인들한테 굉장히 차별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나 관광지 인근의 식당을 지나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이렇게 니하우, 니하우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잘 입고 가면은 곤니치와 이렇게 부르고요.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린애들한테 헬로우 가르쳐주면, 그게 프랑스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그냥 헬로우 하는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은 다 그냥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니즈라는 그런 말이, 차이니즈라는 말이 그냥 아시아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부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하우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가까이 가서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건 화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약 올리는 의미보다는 인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가서 I'm Korean, 주시 꺼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쪽에서 아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소두에서 이야기했던 존 갈리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존 갈, 지금 보시는 남자는 바로 존 갈리아노가 술에 취해서 옆 테이블에 있던 이탈리아 여성 두 분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존 갈리아노는 일주일 만에 디올에서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6천 유로의 벌금을 내게 되고요. 그 이후로 거의 10년간 패션계에서는 완전히 매장이 돼요. 이 하시즘, 인종차별에 대해서 조심을 하는 편이지만,
프랑스에서 살거나 여행을 왔을 때 차별적인 대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차별적인 대우들은 어느 상황에서 벗어지냐면 예의에 어긋나거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보기에 예의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여기 언어를 할지 모를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불어를 못할 때랑 지금 불어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인종차별적인 상황을 거의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불어를 못할 때는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언어를 못한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해외 가보면 그 각국마다 문화가 있는데 특히나 뭐 줄 서서 기다린 예절이라든지 식당에서 그 사람들과 나눌 때 에티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절들이 있는데 그게 벗어나는 경우에 좀 상대편에서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티켓을 잘 모르면 기다리는 게 참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빨리빨리 하고 또 신속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리다가 서두르게 되면 현지 에티켓과 맞지 않아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인종차별적인 상황을 조금은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